MP3 시청자 여러분, 저희는 고고파이코! 안녕하세요, 파이코입니다! 와. 안녕하세요, 하이포의 랩, 춤이랑 쿨가이 맡고 있는 알렉스입니다. 예, 쿨가이!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하이퍼에서 리더와 보컬과 춤과 그리고 이빨 부자를 맡고 있는 미소천사 김성구라고 합니다. 네, 저는 하이퍼에서 보컬과 작곡과 그리고 귀여움을 맡고 있는 백명아입니다. 아, 귀엽다. 귀엽다. 아이죠. 네, 안녕하세요. 하이퍼에서 막내와 랩과 비주얼을 맡고 있는 임영진입니다. 와! 잘생겼다! 비주얼샷, 팀의 비주얼샷. 팀의 비주얼샷. 네, 저희 하이퍼 팀명은 4명이서 정상으로 올라가자는 뜻과 그리고 노래, 연기, 댄스, 뮤지컬 등 4가지 분야에서 기쁨을 느끼게 해준다는 뜻입니다. 하이퍼 들었을 땐 다 어땠어? 저는 하이퍼 들었을 때 약간 초등학생 느낌? 아, 뭐라 해야 될까? 약간 좀 약간 바주카 포 막 약간 이런 무슨 포 느낌이 나가지고 저는 되게 예, 처음에는 약간 예, 의아했죠, 저는. 난 그냥 그대로 하이퍼 마이너스 유 하이퍼. 그렇죠. 그래서 하이퍼 이거 뭐지? 근데 뜻이가 좋으니까 뭔가 뜻이가, 이름도 뜻이 좋으니까 그래서 그 이름도 더 멋있을 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 하이퍼 컨셉이 뭔가요, 명환 씨? 자유로움. 아. 근데 카메라만 보면 안 자유로워져. 그렇죠. 카메라만 나타나면 저희가 굳죠. 네, 약간 뭐라 해야 되지? 막 몸이 막 쑤시고 막 아프고. 아, 지금 멤버들 얼굴을 보는데 제가 민망해요. 있는 게 아니야, 다들 제가 민망해요. 이제 다들 얼굴 한 번씩 풀고 가야 돼. 살짝 풀죠. 또 뭐가 있어요? 사람들에게 듣기 편한 음악을 들려주는 그런 컨셉. 약간 너무 강하지 않고 약간 여행 갈 때 창밖을 바라보면서 이어폰 꽂고 딱 그런 들을 수 있는 그런 음악들. 한마디로 저희 하이퍼의 컨셉은 약간 자유분방하고 밝고 듣기 편한 음악을 선사하는 것이 저희 하이퍼의 컨셉입니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정말 믿기지 않았는데 아무래도 아이유 선배님의 그런 영향이 커서 저희가 다음에는 저희 앨범으로 진짜 잘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때 딱 1위를 찍었을 때 저희들 다 반응이 그냥 이랬어요, 다. 우와, 1위다. 새벽이었어요, 근데. 새벽이었는데. 우리 1위 했어요. 진짜? 응. 지금 몇 시야? 자자. 그 정도로 막, 이렇게 막 날뛰면서 이렇게 막 좋아하지가 않았어. 왜냐면 네. 저희 힘으로 그렇게 된 게 아니니까. 그리고 근데 너무 신기하긴 했어. 신기했어. 정말 너무 신기해서 믿기지 않은 것 같아. 맞아. 아 근데 제가 이 음원 차트 올킬이 되고 나서 마음 한켠으로는 알아봐 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팀들을 끌고 제가 강남역을 데리고 거리를 나갔었어요. 저희가 뱅뱅 사거리부터 교보타고까지 이렇게 쭉 걸어갔어요. 근데 반응이 어땠나요? 그냥 잘 보고 갔다가 제가 이거 처참했습니다. 처참했습니다, 진짜. 저희가 1위를 찍고 그래도 한 두 명분이라도 알아보시겠지 하고 나갔는데 진짜 정말 자유롭게 나갔다 왔어요. 네, 아무 정말 잘 바람 쐬고 왔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저희 하이퍼를 강남역에서 보시면 아는 척 좀 네. 해주시기 바랐습니다. 저희 아는 척 해주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는 척 좀 많이 해주세요. 네, 반갑게 인사해줄게요. 안녕하세요, 하이퍼입니다. 사인 원하시면 사인 해드리고 사진 찍어달라고 하면 사진 찍어드리고 다 해드립니다. 아는 척만 해주세요. 좋습니다. 결론이 뭐예요? 결론은 네. 하이퍼 성공하자. 하이퍼 성공하자. 열심히 하자, 우리. 좋다! 아, 좋다. 좋다. 저 뱅뱅뱅이란 곡은요? 아니, 그냥 설명하기 전에 항상 듣고 가. 아, 네, 좋습니다. 아, 네. 아, 뜬금없어요, 참. 되게 가야죠.
어찌로 world 왜 이렇지 나 왜 이렇지 나 뱅뱅뱅뱅뱅 irony irony 아. 어떤 곡이죠? 네, 일단 이 곡은 너무 예쁜 여자친구를 둔 남자의 복잡하고 아이러니한 심정을 위트 있는 가사랑 오. 또 펑키한 비트로 표현된 그런 곡입니다. 제대로 외웠어요. 잘 외웠죠? 잘 외웠어. 잘 외웠어. 그 다음에 사장님이 말해주신 그대로야. 좋았어. 아저씨 씨, 밝은 컨셉을 이제 한번 춤으로 한번 어떻게 보여주실 춤이요? 수 있어요? 네. 아. 보여주세요. 제가 보여주세요. 네, 보여주세요. 아니, 네, 저희 이번 하이포의 뱅뱅뱅. 어지러워. 어지러워. 같이 해줄게. 같이 해줄게. 제가 노래 불러볼게요. 바이식. 어지러워. 왜 이렇지 나. 왜 이렇지 나. 아, 예. 어지러워 안무였습니다. 어지러워 안무. 이게 어지러운 표현이라서. 예. 보는 제가 어지럽네요. 예. 다들 아마 저희 멤버들 모두가 무대를 엄청 진짜 목말라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희 앨범이 딱 나왔을 때 이제 드디어 하는구나. 진짜 빨리 무대 쓰고 싶다 이런 생각이 진짜 머릿속에 온통 가득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대 섰는데 네. 그럼 지금 느낌 어떠세요? 지금 느낌은 아직도 그냥 저는 너무 좋아요. 계속 너무 쓰고 싶고 그냥 진짜 내가 아니 지금 이 순간을 위해서 8년을 연습해 왔어요. 저는 잠시만요. 명환 씨 왜 웃는 거죠? 행복해서 저 보는 제가 행복해가지고 8년 만에 이렇게 무대 서서 이게 같이 이렇게 춤을 추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의외가 깊어요. 그리고 네. 왜냐면 이 멤버들 모두가 같이 무대에 섰다는 게 저는 그게 너무 우선 너무 행복합니다. 처음 듣는 얘긴데. 와. 항상 방송에 나올 때만 이런 얘기를 듣는 건데. 평소에도 해주시면 안 될까요? 평소에는 제가 싫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럼 뱅뱅뱅 이외에도 저희가 수록곡이 좀 있잖아요. 많죠. 근데 혹시 추천해주고 싶은 곡 혹시 있나요? 다 비슷하지 않을까. 우리 트루러브 곡이 제일 그래도 그나마 사랑 많이 받았던 박근혜 부르셨다. 좀 웃으세요 제발. 우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 트루러브라는 곡 어떤 곡인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트루러브라는 곡은요. 네, 팝 락 장르의 곡으로서 저희 앨범에서 유일하게 이별을 담고 있는 그런 곡이에요. 그리고 이 곡이 이게 갑작스럽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예전부터 저희가 좀 오래 연습했던 곡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애착이 가고 이걸 좀 많이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들어주세요. 네. 그럼 기념으로 한 소절 불러드릴까요? 네. 네. 감기 걸린 성공시켰어요. 감기 투혼을 아이고 예. 소중했던 게 약대까지 오버 행복했던 순간들까지 오버 가슴 속에 깊이 박혀있는 너 꺼내려 할수록 깊어져 상처 많이 커져 보여서 울어 정말 많이 사랑해주세요. 정말 좋은 곡입니다. 네. 사랑 많이 해주십시오. 네. 네, 제가 K-POP 스타에 지원을 했었습니다. 왜 지원했냐? 네. 호기심에 제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때 그러면 몇 차까지 갔나요? 노래를 배우진 않을 당시였는데 제가 그래도 합숙까지 갔어요. 합숙까지. 윤두현 선배님 나오는 딱 거기 아시죠? 진짜 네, 거기까지 왔어요. 그럼 보아 선배님이랑 양현석 선배님을 다 보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보고 이제 노래를 못한다고. 노래 못한다고요? 못한다고. 못하는데 뭔가 있다고. 되게 좋은 말. 잠재력 있다는 거네, 잠재력. 그럼 호기심에 지원했다고 했는데, 네. 그럼 원래 꿈은 그럼 이렇게 가수가 아니었던 거예요? 가수가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가수가 아니었고, 저는 뮤지컬 배우가 꿈이었었어요. 저는 약간 이렇게 연기도 하면서 약간 사람들이랑 같이 호응할 수 있는 그런 걸 좋아해서 저는 뮤지컬 배우가 꿈이었었는데, 어차피 뮤지컬도 노래고 가수도 노래잖아요. 그래서 저는 호기심에 제가 K-POP 스타를 지원하게 됨으로써 가수로 약간 좀 변경이 된 계기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근데 저희가 썸머 스노우라는 뮤지컬을 일본에서 한 적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때 느낌이 어땠어요? 제가 당연히 뮤지컬 배우가 꿈이었으니까 저는 그때 진짜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대선배님들이 다 계셨거든요. 슈퍼주니어 선배님 계셨고 FT아일랜드 선배님 계셨고 유키 선배님 계셨고 박강은 선배님도 계셨고 AOA 선배님도 계셨고 그냥 이렇게 TV로만 항상 이렇게 뵀던 분을 실제로 이렇게 만나 뵈니까 그냥 너무 영광스럽고 같이 얘기한 자체가 너무 신기하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너무 즐거웠었어요.
아 근데 그때 저희가 네. 아직 연습생 때라서 그 약간 매니저 같은 분이 안 계셨어요 저희한테. 아, 네. 그래가지고 저희 지켜주시는 그 스태프분들 중 한 분이 키가 진짜 키가 좀 많이 작으세요. 요만하신데 저희 그 정도야? 그 정도야? 아 진짜 이만하세요. 진짜 이만하신데 그 정도야? 아 근데 이게 조그마셔? 이만큼이 진짜. 근데 저희가 끝나고 가면 좀 팬분들이 좀 오시잖아요. 몰려들어서. 그러면 몰려드시면 그분께서 먼저 사라지세요. 약간 팬들 사이에 묻혀가지고 막 저기서 막 이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명하다! 명하다! 기다려! 얘들아 기다려! 막 근데 점점 안 보이고 손밖에 안 보이고 키가 너무 작으셔가지고 그래서 그때는 굉장히 마음이 아팠죠. 그렇죠. 팬분들이 이렇게 막 팬분들이 직접 경호를 해주는 그런 방법밖에 없었어요. 네, 맞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혼났다. 혼났다. 네, 원래 뮤지컬 배우가 꿈이셨는데 이렇게 좀 가수로 데뷔하기까지 그렇게 막 반대나 그런 거 없고 좀 수월했던 것 같은데 이게 수월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회사 들어오기 전에 제가 사기 회사에 한번 있었어요. 아이고 이거 어떡해. 이거 왜? 이거 어떡하냐고요? 아이고 무슨 연기하세요? 걱정돼서 대본 있으세요? 걱정돼서 연는데잖아. 아 이거 지난 일이잖아. 지금 안에서 진심으로 좀 들어주세요. 제가 사기 회사를 당했었는데 800만 원을 저희 부모님께서 회사에다가 내셨는데 2주 만에 그 회사가 아예 그 간판도 갖고 없어지셨어요. 간판까지 갖고 없어졌어요? 네. 간판까지 진짜 갖고 없어졌어요. 아, 네. 근데 그 돈이 어떤 돈이었냐면 지금 이 회사 들어오고 한 1, 2년 정도 있다 알았는데 대출을 받은 돈이라고 어머님께서 그러니까 저를 부모님이 되게 많이 지원을 해주세요. 저는 아버님은 또 심지어 맞아. 가수가 원래 꿈이셨어요. 저희 아버님도 악기를 다 다루세요. 실제로 진짜 저보다 음악을 더 잘 아시고 더 잘하세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많이 이렇게 지지를 해주시는 데다가 이렇게 2주 만에 800만 원을 이렇게 선뜻 이렇게 있는 돈도 아니고 없는 돈을 이렇게 하셨다는 게 정말 저는 너무 죄송스러웠고 그래서 저는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고 열심히 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건을 제가 압니다. 자 얘기해 보세요. 네. 제가 그때 너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저희 부모님은 저는 그런 것도 모르고 그걸 딱 알아보는 순간 막 머리도 띵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래서 저는 성구 형한테 가서 진짜 저한테 딱 이랬어요. 형, 술 한 잔 사주라 형. 딱 이러는 거예요. 근데 명환이가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되게 좋았거든요. 아 명환 얘 진짜 힘드니까 내가 술 한 잔 진짜 사주고 싶다. 그래서 갔죠. 예, 네, 갔습니다. 가서 일단 안주를 일단 두 개 시켰어요. 네. 안주는 많이 시키더라고요. 이거. 일단 안주는 일단 있어야 돼요. 두 명이서 하는데 안주를 두 개나 시켜요, 처음부터. 안주 큰 걸 대짜를 두 개 시키고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술을 500을 두 잔 시켰었어요. 500두 잔 시켰는데 제가 이제 그때 좀 피곤했을 거예요. 아니요, 반에 반도 안 마시고 갑자기 자더라고요. 네. 갑자기 자더라고요. 네. 제가 갑자기 먹고 있는데 아유, 나 잠깐만, 머리가... 500을 다 마시는 것도 아니고 얼굴은 빨개져갖고 얘 지금 뭐 하는 건가 얘기도 안 했어요. 안주 먹고 그냥 술 이제 조금 먹기 시작했는데 제가 갑자기 막 돌리더라고요. 제가 그때 느낀 게 얘랑은 이제 아 명환 죄송합니다. 명환 씨랑은 네, 그러지 마세요. 명환 씨랑은 정말 이제 그런 술 같은 걸 먹으면 안 되겠구나. 우유만 먹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예. 네. 그러면 또 사연이 있네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제가. 그러면 끝까지 믿고 이렇게 지지를 해주신 네. 부모님께 영상 편지 한번 가져. 와우. 꼭 나와야지 이런 거. 영상 편지 해야 됩니다. 근데 울 수도 있어요. 명환이가 정말 네. 울지 말고요. 울지 말고. 오케이. 지금 눈물 고여서 또. 엄마 아빠 이렇게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몸도 약하고 그래가지고 엄마 많이 걱정하시고 항상 케어 주시느라 정말 감사하고 제가 잘 돼가지고. 몸 안 아프고 진짜 잘 돼가지고 뭐 멋있는 이렇게 엄마가 갖고 싶다던 그 집 사주고 내가 할 테니까 지켜봐 주세요. 아, 네. 네. 성공합시다. 네, 감동적이었어. 제가 물론 좀 나이는 어리지만 굉장히 스펙타클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할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다 해도 될까요? 아니. 다요?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저희 집을 못 가요. 제가 성구 형이랑 지금 5년 동안 지내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 얘기를 끝까지도 못 들었습니다. 아직까지 못 들었죠. 우선 제일 센 것들만 얘기하시죠. 진짜 조금만 얘기할게요. 네. 조금만 얘기할게요. 저는 이제 저희 부모님이 제가 이제 가수가 되는 거, 연예인이 되는 걸 굉장히 찬성을 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이제 제가
박진영의 영재 교육이라고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2차까지 가고 그리고 리틀 지오디로도 활동을 했었고 그리고 막 열린 음악회 이런 데도 출연을 했었고 어린이 합창단에도 이제 했었고 그리고 엑스트라 출연만 제가 한 100번이 넘게 출연을 또 했었습니다. 그럼 엑스트라 활동 중에서 뭐뭐 하셨었어요? 우선 갯벌에 빠져 죽은 그런 학생들 역할 그런 것도 했었고 그 반기문 총장님 이제 제가 놀리는 학생 역으로도 했었고 사극도 제가 한번 나왔었는데 때리고 막 도망가는 되게 맞는 거 죽는 거 막 놀리는 거 야비한 역할 잠깐요 아 모르겠습니다 아, 근데 나는 그렇습니다. 진짜로 거짓말이 아니고 기억이 나는 게 내가 어렸을 때 TV를 보다가 그 반기문 총장님 그 화를 제가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신기한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막 TV에서 본 사람 만나서 그분이랑 같은 팀하고 그러니까 있었구나. 그분이랑 같은 팀하고 있으니까 내가 아 저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그 편을 봤었거든요 예, 예. 그때 굉장히 아 반기문 총장님 되게 어렵게 사셨구나 되게 저 학생들 나쁘다 이런 생각했었는데 이게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저는 굉장히 마음이 아팠었고 힘든 시절이었습니다 예. 그럼 또 저랑도 술 먹으러 가야겠네 네 도망가죠 그러면 성구 형 같은 경우도 저랑 똑같이 연기 쪽이 더 관심이 많았던 건가?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는 그 가수 쪽에 관심이 많다가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때쯤에 제가 이제 연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연기 오디션을 막 보러 다니다가 어디 에이전시 같은데 그런 데 들어가서 돈을 내고 그렇게 들어갔었는데 제가 이제 그때는 몰랐죠 아무것도 몰랐고 거기서 이제 엑스트라만 이렇게 하는 데인지도 몰랐고 그래서 네 그래서 저는 다행히 엑스트라는 안 했어요. 저는 그냥 왔다 갔다만 차비만 벌었습니다. 엑스트라 하면서 제일 막 서러웠던 거? 서러웠을 때. 제가 한 번은 촬영을 하러 갔었어요. 한 번. 근데 에이전시 그 팀장님이 너 춤 잘 추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춤이요? 근데 제가 그때 정말 힘들었을 때예요. 왜냐면 맨날 이제 엑스트라만 하고 돈은 엄청 많이 냈는데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이런 것도 모르고 힘든데 이제 너 춤 잘 추냐고 해서 예, 춤추는 거 좋아합니다 해갖고 이제 갔는데 저한테 갑자기 힐이랑 원피스랑 가발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 이게 뭐죠? 이렇게 얘기했는데 화장실 가서 입고 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되게 무섭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돌변 네 갑자기 처음엔 착했는데 처음엔 되게 인상이 좋았는데 갑자기 제가 그때 어렸잖아 나이가 입고 와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입고 왔죠.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화장실에서 가발이랑 힐이랑 원피스를 입었어요. 갔는데 뚜벅뚜벅 갔는데 블라인드가 있었어요. 거기에 블라인드에서 섹시하게 춤을 추라는 거예요. 근데 어린 나이에 저도 이제 조금 창피하고 너무 싫었더라고요. 근데 야 엉덩이도 섹시하게 안 흔들냐? 엉덩이도 흔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조금 세다. 이거 좀 이거 좀 강하다. 네, 그래도 제가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다 하고 나서 이제 여의도에서 제가 이제 버스를 기다리면서 딱 한 6시쯤에 뒷자리에서 딱 타고 가는데 그때 진짜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노래 들으면서 내가 진짜 꼭 성공한다. 진짜 내가 꼭 성공하고 싶다는 생각이 진짜 막 간절했어요. 네, 진짜 너무 간절했어요. 그래서 그때 생각하면 제일 서러웠던 것 같아요. 그때. 근데 오히려 그때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의 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하이퍼 친구들 만난 것 같고 그래서 감사 영상 편지 한번 올려주세요. 감사. 또 감사까지 해야 되나? 그냥 저는 지금 이제 하이퍼가 됐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멋진 가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연기자 원래 이렇게 또 꿈도 꾸셨는데 본격적으로 가수 준비는 언제부터? 그게 제가 그때 그 에이전시에서 이제. 보컬을 가르치던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선생님이 이제 저한테 어느 날 갑자기 너 한번 와서 한번 노래 한번 해볼래? 이러는 거예요. 하고 노래를 불렀는데 갑자기 너의 목소리는 굉장히 보물 같은 목소리다 이렇게 너무 극찬을 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이제 좀 가수로 이제 지원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부모님 반대 같은 건 하나도 없으시나요? 전혀 없었죠. 저희 아버지는 오히려 너 가수 안 하면 나한테 죽는다. 그 정도로 제가 이제 또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저희 친누나가 있는데 누나랑 이제 8년 정도를 살았어요. 제가 따로? 네 따로 어렸을 때부터 근데 그때부터 이제 저희 아버지는 뭐였냐면 생활비는 보내줄 테니까 니네가 알아서 커라 오디션을 보러 다니고
뭐 니네 마음대로 해라 이런 마인드셨어요. 그래서 정말 강하게 컸죠. 예, 그래서 가수 한다고 이런 거는 전혀 반대는 없었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지원했었던 것 같아요. 멋있네. 네, 연습생 기간이 꽤 긴 편이잖아요, 성구 형이. 그렇죠. 긴 연습생을 하면서 당시 기분이 어땠는지. 아, 근데 진짜 힘들었을 것 같아. 못 견뎠을 것 같아. 네, 정말 정말 그냥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이 너무 많았고. 어느 정도 했죠, 연습생 기간? 저 8년 정도. 8년 정도 연습생을 했는데 우선 가장 힘들었던 거는 제가 그때 이제 같이 연습했던 이제 아이유 선배님 그리고 엠블랙의 이제 천둥 선배님도 이제 저랑 같은 팀을 준비하다가 무슨 사정이 생겨서 이제 나가게 되었는데 같이 시작을 했는데 그 선배님들은 이제 너무나도 잘 되고 대중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근데 저는 항상 똑같고 항상 이렇게 쳇바퀴 같은 삶을 사니까 그런 게 너무 햄스터 같은 삶. 네, 그렇죠. 햄스터 같은 햄스터 같은 삶. 센스가 있네. 쳇바퀴 돌리는 네, 그렇죠. 햄스터 같은 삶. 햄스터 같은 삶을 그렇죠. 진지한 얘기라니까. 죄송합니다. 네, 근데 그때 그냥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나 혼자 항상 이렇게 똑같은 게 그게 너무 힘들었죠. 명언 한번 해주세요, 명언 한 번. 그래도 그런 햄스터 같은 삶이 있었기에 그렇죠. 그런 쳇바퀴를 부수고 지금 저희가 하이퍼가 된 게 아닙니까? 앞으로 계속 달려나갑시다! 감사합니다. 깔끔하네요, 깔끔하네요. 고맙습니다. 안 슬퍼 이제. 가족이 쿨한 편이라서요. 그랬구나. 열심히 해, 그죠? 오케이. 넌 좀 제발 팀에서 나가주면 안 되겠냐. 그때 성구 형 가만히 있었습니다. 강남에서 눈 감고 뽑아도 너보다 잘생긴 사람이 나온다. 아니 근데 솔직히 눈 감고 뽑아서 잘생긴 사람은 안 나오던데. 엄마 틀렸어. 100원짜리, 10원짜리. 하나, 둘, 셋. 우와! 비트박스 대패 가족. 밀리.